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많은 자연 현상 중 특수한 사례일 뿐 그 어떤 현상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위대한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은 이 세상이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나의 생각과 지각, 주관성, 가치, 아름다움, 의미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이 어떻게 색, 감정, 내가 존재한다는 생생하고 뜨거운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어떻게 배우고 알고 감동하고 놀라고 책을 읽고 물질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들은 큰 규모에서 뇌의 기능과 관련된 측면이죠. 우리 인간이 서로 부딪혀 튀어오르는 작은 돌멩이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돌멩이 하나도 광활한 세계이죠. 확률과 상호작용이 요동치는 이글거리는 양자들의 은하계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가 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겹겹이 쌓인 층으로 이는 점과 같은 상대적인 물리적 사건들이 은하계와 우리 사이의 상호작용이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이 흩어져 복잡한 층이 되어 갑자기 단순하지 않게 보입니다. 이 세계의 미세한 입자가 질량과 운동만을 가진 물질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무정형의 입자로부터 우리의 복잡한 지각과 사고를 재구성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미세한 입자들을 관계의 관점에서 가장 잘 기술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다른 것들과의 관계 없이는 속성을 갖지 않는다면 그러한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지각과 의식이라고 부르는 복잡한 현상이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어쩌면 더 잘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질 세계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 이미지들이 정교한 직조로 짜여 있다면 아마도 우리 자신이 그 일부라는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에 심적인 것이 있다고 주장해왔죠. 우리에게는 의식이 있고 또 우리가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와 양성자는 이 모종이 원래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논증입니다. 우리는 심적 현상과 물리적 현상을 모두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물리적 세계의 부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의미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언어의 낱말은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를 의미하죠. 생각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은 뇌에서 일어나지만 우리가 호랑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뇌에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호랑이는 바깥 세계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종이 위에서 검은 선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다 라는 것은 여러분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보는 선은 여러분 외부에 있는 거죠. 종이 위의 선들과 관계된 어떤 과정이 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선들은 이제 의미를 갖습니다. 선들은 글을 쓰고 있는 내 생각을 가리키고 이는 다시 읽고 있는 가상의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심적 과정이 무언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전문 용어는 지향성입니다. 지향성은 의미 개념과 우리 정신생활 전반이 중요한 특징이에요.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생각 밖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생각이 의미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양이라는 단어와 고양이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자연계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물리적 사건 자체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죠.
혜성은 뉴턴의 법칙에 따라 이동하고 있지만 도로 표지판을 읽으면서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이 일부라면 이 의미의 세계는 물리적 세계로부터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순전히 물리적인 측면에서 의미의 세계란 무엇일까요? 생물학적 진화의 발견 덕분에 우리는 생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개념과 자연계의 다른 사물에 대해 사용하는 개념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용성과 관련성과 같은 개념의 생물학적 기원이 궁극적으로는 물리적 기원이 명확해졌습니다. 생물권은 생명의 지속에 유용한 구조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에게 숨쉬기 위한 폐가 있고 보기 위한 눈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윈이 발견한 사실은 이러한 구조의 유형성과 존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뒤집어 생각하면 이러한 구조가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고, 먹고, 숨쉬고, 소화하는 등 생명에 기여하는 기능이 그 구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이러한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생명은 지구 표면에서 펼쳐지는 생화학적인 과정이며 지구를 가득 채운 태양빛이 풍부한 자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 과정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동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기 조절하는 구조와 과정에 의해 형성되죠. 그러나 구조와 과정은 유기체가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러한 구조가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생존하고 번식하기 때문에 생물이 생존하고 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생물은 기능적이기 때문에 번식하고 지구를 채웁니다. 구조의 대부분은 곧 소멸하지만 생존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구조는 예외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체인 것입니다. 다윈은 생물학적 구조의 변이성과 자연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이성이 있기에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을 계속 탐색할 수 있고 자연 선택이 있기에 이 공간이 더욱 확장된 영역으로 즉 구조와 과정이 함께 더 잘 지속될 수 있는 곳으로 점점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자 생물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죠. 그것들은 실제로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계의 특징인 것입니다. 정보와 진화라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결합하면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정보는 생물학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구조와 과정은 수억 년, 때로는 수십억 년 동안 스스로를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화의 느린 흐름에 의해서만 변화됩니다. 재생산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조상과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는 DNA 분자 덕분이죠. 이는 상관관계가, 즉 상대적인 정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NA 분자는 정보를 암호화에 전달해요. 정보가 이토록 안정적이라는 것은 아마도 생명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물학에서 정보가 관련되는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유기체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상관관계입니다. 이러한 상관관계의 대부분은 유기체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윈의 이론에서 정의된 관련성의 의미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즉,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앞에 바위 하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해보겠습니다. 바위를 피하면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바위를 피한다는 사실에는 신비할 것이 없으며
다인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위에 부딪혀 죽고 우리는 피했던 사람들이 후손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위를 피하려면 바위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내 몸이 어떻게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이 물리적 변수와 돌이 물리적 상태 사이에 물리적 상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관관계는 존재합니다. 나의 시각계가 주변 환경을 뇌의 신경과정과 연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와 내부 사이에는 온갖 종류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관관계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죠. 만약 이 상관관계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면 우리는 바위에 치여 죽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위의 상태와 뇌의 뉴런을 연결하는 내부와 외부의 상관관계는 다인적 의미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박테리아에는 먹이가 되는 포도당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세포벽, 헤엄칠 수 있는 섬모, 포도당이 더 많은 방향으로 박테리아를 유도하는 생화학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세포벽이 생화학은 포도당 분포와 박테리아 내부의 생화학적 상태 사이의 상관관계를 결정하고 이는 다시 박테리아가 헤엄치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상관관계에는 관련성이 존재하죠. 그것이 중단되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박테리아의 생존 확률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생존과 관련된 물리적 상관관계입니다. 이러한 유관한 상관관계의 존재로부터 의미 개념이 물리적 원천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련된 상대적 정보입니다. 물리적 의미에서의 상대적 정보, 다인의 의미에서의 관련성, 당의 농도에 대한 정보가 박테리아에게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혹은 우리 뇌 속이 호랑이에 대한 생각의 의미, 즉 해당 신경세포 구성의 의미가 정확히 호랑이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정의된 관련 정보라는 개념은 순전히 물리적이면서도 지향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부의 어떤 것과 외부 다른 어떤 것 사이의 연결입니다. 거기에는 참 또는 정확함과 같은 개념이 자연스럽게 수반됩니다. 즉,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서 박테리아의 내부 상태는 포도당의 농도차를 정확하게 인코딩하거나 그러지 못하거나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미를 특정 짓는 데 필요한 재료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아주 다양한 맥락에서도 의미라는 말을 합니다. 논리학, 심리학, 언어학, 윤리학 등에서 우리가 의미라고 부르는 것이 전체 스펙트럼은 직접 관련된 정보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의 이 풍부한 스펙트럼은 물리적 뿌리를 가진 무언가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종이 생물학적, 문화적,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경계, 사회, 언어, 문화의 엄청난 복잡성에 적합한 표현들이 부과된 거죠. 이 무언가가 관련된 상대적 정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관련 정보라는 개념은 심적 세계의 의미와 물리학 사이의 사슬 전체는 아니지만 첫 번째 고리이자 어려운 고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특정 짓는 표현과 맥락들을 추가하면 우리는 다양하고 더 완전한 의미 개념에 점점 더 가까운 무언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일단 물리적 개념과 의미 사이 첫 번째 연결고리가 발견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직접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상관관계도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듭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진화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의미를 생물학적 과정이나 생물학적 기원의 맥락에서만 말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 개념이 뿌리를 물리적 세계에서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의미 개념이 자연 세계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연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지향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는 어떤 것을 다른 것과 연관시키고 물리적 제약이 되어 생물학적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한 요소를 우리와 관련된 무언가의 신호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물리적 세계를 가변적 속성을 지닌 단순한 물질의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이러한 속성들 간의 상관관계는 부수적인 사실이 될 것입니다. 물질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물질 외부의 것을 반드시 덧붙여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양자 역학을 통해 물리적 세계의 본질을 상관관계의 네트워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연계의 사물은 제각각 고유한 속성을 가진 고립된 요소들이 집합이 아닙니다. 우리 정신생활의 의미들이 세계와 물리적 세계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둘 다 모두 관계인 거죠. 우리가 정신적 세계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물리적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정보이며 이는 우리와 세계 사이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상관관계 안으로부터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정보라는 개념은 정신적 세계의 어떤 측면을 물리적 세계와 연결하지만 이 두 세계 사이의 거리감을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양자론은 우리에게 실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덕분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정신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 사이의 거리라는 문제는 때로 직관적으로 명확해 보이지만 정확히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심적 세계에는 의미, 지향성, 가치, 감정, 창의성, 의식 등 매우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기억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상상하고 인식하고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등 아주 많은 일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 뇌의 많은 활동은 충분히 복잡한 물리적 장치를 다소 쉽게 만들 수 있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양자 역학 관점으로 본다면 세계를 외부에서 바라본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세계에 대한 기술은 궁극적으로 모두 내부로부터 나온 거죠. 모든 기술이 결국 1인칭인 것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세계 안에 위치한 존재로서의 관점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학이 제안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물의 총체를 상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우주 바깥에 있고 거기서 바라본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사물의 총체에는 바깥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존재하지 않는 관점입니다. 세계에 대한 모든 묘사는 내부로부터 이루어지죠. 외부로부터 본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서로를 비추는 부분적이고 내부적인 관점들만이 존재할 뿐이죠. 세계는 관점들이 이러한 상호적인 반영인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러한 현상이 이미 무생물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대상과 관련된 속성들이 집합이 하나의 관점을 형성합니다. 관점을 다 버리고서는 사실의 총체를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란 오직 상대적인 사실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실이 없는 세계에 있게 됩니다. 양자역학이 다세계 해석이 처한 어려움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다세계 해석은 세계 외부의 관찰자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것을 기술할 뿐이죠. 그런데 세계 외부에는 관찰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계의 사실을 기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본질에 대한 생각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마음이 실제성은 무생물의 실제성과 완전히 다르다는 이원론, 물질의 실제성은 오직 마음 속에만 존재한다는 관념론, 모든 심적 현상을 물리적 운동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소박한 유물론이 그것입니다. 대상의 성질이 다른 것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신적 현상과 물리적 현상의 구분이 훨씬 흐려집니다. 물리적 변수들과 심리철학자들이 감각질이라고 부르는 것, 즉 나에게 빨갛게 보인다와 같은 원초적인 심적 현상 모두 다소 복잡한 자연현상일 수 있습니다. 느낌을 경험하는 내가 우리의 심적 과정이 통합된 총체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는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통일성을 직관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 몸이 통합되어 있다는 사실과 의식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심적 과정이 작동하는 방식에 의해 정당화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나라는 독립된 실체에 대한 직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면 과거 우리는 제우스가 네우의 배후에 있다는 직관도 가지고 있었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직관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무비판적인 직관에 의존해서는 세계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가정과 사건, 상대적 속성과 관계들이 세계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물리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 사이의 괴리는 훨씬 줄어듭니다. 우리는 두 현상 모두 상호작용이 복잡한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어느 정도 서로 연관된 다양한 학문들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지식이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에서 물리학이 수행하는 역할은 양자 때문에 어떤 부분은 없어지고 어떤 부분은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근간이 되는 근본적인 실체를 밝힌다는 18세기 기계론의 주장은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실제의 문법에 대한 이해는 당혹스러울지는 몰라도 더 풍부하고 더 정교해진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더욱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수준에서 상호간의 정보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입니다. 다인주의 메커니즘 안에서 유의미하게 된 정보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는 변화이고 삶은 담화이다 라고 우주는 상호작용이며 삶은 상대적인 정보를 조직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한 우리는 실제를 구성하는 관계의 그물망이 섬세하고 복잡한 자수무늬입니다. 멀리서 숲을 바라보면 짙은 녹색 벨벳이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벨벳이 갈라져 줄기, 가지, 잎사귀가 됩니다. 나무껍질, 이끼, 벌레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무당벌레의 눈 하나하나에는 매우 정교한 세포 구조가 있고 그 세포는 유령과 연결되어 무당벌레를 살게 합니다. 세포 하나하나는 도시이고 각 단백질은 원자들로 이루어진 성이며 각 원자핵 속에는 양자 역학의 지옥이 펼쳐져 커크와 글루온이 소용돌이치고 양자장이 들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숲은
한 작은 행성이 작은 숲에 불과하죠. 그 행성은 작은 항성 주위를 돌고 있고요. 또 그 항성은 천억 개의 항성으로 이루어진 은하 속에 있습니다. 그 은하를 포함한 1조 개의 은하가 있는 우주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우주의 구석구석에는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실체의 층이 있습니다. 이 층들에서 우리는 규칙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 규칙성에서 우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개별 층에 대한 일관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 각각은 근사치입니다. 실제는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분화한 층위들과 실제가 분리되면서 나타난 대상들은 자연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실제를 여러 층위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와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관계된 것입니다. 기초 물리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연은 항상 단순한 법칙을 따르지만 사물의 복잡성은 일반적인 법칙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려면 기본 입자 사의 핵력은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계를 이해하는 수준들에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있죠. 그래서 각 지식 분야가 마땅히 자율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기초 물리학은 물리학자의 생각보다 훨씬 더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서로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물리학을 가지고 화학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고 화학을 가지고 생화학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생화학을 가지고 생물학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는 연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연결도 있습니다. 단절이란 우리의 이해 속 갈라진 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 개념이 물리적 기초에 대한 질문이 뜻하는 거죠. 관계적 관점에 설 때 우리는 주체, 객체, 물질, 정신이 이원론에서 실제, 사고 또는 뇌, 의식이 환원 불가능해 보이는 이원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밝히고 그것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밝히고 나면 그 후에 이해해야 할 무엇이 더 남아있을까요? 이러한 과정은 거기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몸과 외부 환경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반응이자 그 관계가 정교화된 것입니다. 이 과정들은 우리 몸이 외부와 내부 사이를 가로지르죠. 우리 의식이 현상학이란 뉴런이 전달하는 신호에 포함된 관련 정보를 서로 비추는 거울 게임에서 이러한 과정이 자신에게 부여한 이름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려진 자연 법칙 내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상호작용이 그물망을 짜는 사건들로 가장 잘 묘사될 수 있죠. 객체는 이 그물망이 일시적인 매듭에 불과합니다. 객체의 속성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에만 결정되는 거죠.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물은 다른 사물 속에 비친 것일 뿐입니다. 모든 시각은 부분적입니다. 관점에 의존하지 않고 현실을 보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시점이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시점들도 서로 소통 가능하고 지식은 다른 지식과 현실과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통해 수정되고 풍부해지며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행위자는 현상으로 이루어진 현실과 분리된 주체가 아니고
초월적인 시점도 아니며 현실 그 자체의 일부입니다. 현실이 이 부분은 자연 선택을 통해 유용한 상관관계, 즉 의미 있는 정보를 다루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우리 이야기 또한 그 자체로 현실의 일부인 거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사회, 우리의 문화적, 정신적, 정치적 삶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백 년 동안 해낼 수 있었던 모든 일은 교류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의 정치가 경쟁의 정치보다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것입니다. 양자 현상에서 매우 기이한 역할을 하는 관찰자를 의식을 지닌 인간만이 특별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연의 과정으로서 자연 법칙을 따르는 두 대상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상관관계로 봐야 하는 거죠. 의식의 형성 및 작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의 세계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촘촘한 그물망입니다. 대상은 처음부터 고유한 속성을 지닌 자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다른 대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관련 속성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사물의 속성은 대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과의 상호작용 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달라지면 속성도 달라질 수 있는 두 대상 사이의 관계인 거죠. 한마디로 이 세계는 확정된 속성을 가진 대상들이 집합이 아닌 관계의 그물망인 것입니다. 양자 이론의 확률을 정보와 연결 짓고 정보 역시 두 대상 사이의 상관관계로 봐야 합니다. 양자 이론은 대상을 관찰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지 않다가 대상을 관찰하면 어떤 지점에 있을 확률을 말해줍니다. 이는 관찰이라는 두 대상 간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정보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식이나 나라는 존재 또한 세계와 마찬가지로 어떤 실체나 토대 없이 관계와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호관계를 통해서만 세상은 존재한다는 메시지는 양자이론이 밝혀주는 세계의 실제 이미지를 넘어 우리 인간의 삶에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인간을 포함한 세계 전체를 상관관계와 맥락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